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그동안 코스피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코스피가 강한 상승 여력을 나타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삼성전자 등 기업의 호실적 등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가 2450선이 단숨에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프 전문가님 되겠는데요. 시장을 면밀하게 좀 더 세세하게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잠시 뒤에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도 상세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살펴보시면 미 국채금리 하락과 삼성 깜짝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후풍이 불어닥쳤다라는 긍정적인 시장의 모멘텀과 함께 AWS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섹터 이야기도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먼저 시장 상황들도 점검해 보시죠. 앞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또 깜짝 삼성전자 실적으로 인해서 양시장이 오늘은 상승세입니다.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코스피가 2450선을 안착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선을 지지받으면서 2%가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훈풍이 투자 여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게 작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정 실적 나왔습니다. 3분기에 대해서 2조 원대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주가는 오늘 장중에 69,400원, 거의 7만 원 선까지도 터치하는 움직임들이 기대되는 목록들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2%대 강세 보여주면서 68,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닥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요. 반도체 바닥 업황에 대한 또 이야기도 있는 만큼 관련주들, 중소형주들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7,312억 원, 역대 최대 기록을 나타내게 되면서 오늘 주가도 496,500원까지 터치, 7%대의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또 깜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종목들, 주가도 같이 반응하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AWS 관련주 오늘 좀 주경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입니다. 지금 한국 클라우드에 7조 원이 넘는 시장에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웅진이 14%, 솔트웨어 13%, 관련주들에서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런 AWS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 연속성을 가져갈지는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섹터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백고동을 좀 울렸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에서 3,500억 원 규모의 좀 LNG 운반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척이 좀 수주가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K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제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 수익성 기대감이 주가에 실렸는데요. 삼성중공업 6%, 그리고 뭐 하나오션도 3%대, H한국조선해양도 3%대로 이제 조금씩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슬슬 올라오는 모습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시간의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이라는 종목 보시면 강하게 좀 오늘 등락률에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전립선암 치료제 중국 기술 수출 관련한 최종 협의를 마쳤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제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종목 개별적 모멘텀을 안고서 10%대 등락을 좀 보여줬고요. 애니잔 역시도 뭐 장마감을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움직임 보이고요. 내일 정규장에서 또 어떻게 연출될지도 기대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워스 밑에 보시면 8%, 5%대 강세 보여주는데요. 시간 외에서 리튬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뭔가 오늘은 흑과 백의 컨셉으로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나란히 섰는데요. 네, 시장은 그래도 좀 빨갛게 익어가면서 네. 거래를 마치니까 참 기분 좋았습니다. 어떻게 네. 오늘장을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장의 한마디를 제가 좀 네 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네. 여러분들한테 숏 커버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앵커님 숏 커버링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숏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관련돼가지고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다시 또 빌린 다음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네.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쵸. 다시 또 주식을 매수해야 돼서 그때 주식이 올라간다. 이거를 우리가 숏커버링이라고 그쵸.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오늘장의 시장이 두드러지게 숏커버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숏커버링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 에 대한 높은 금리의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인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된 전쟁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쇼커버를 하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슈이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숏커버링이라고 해서 오늘 네 글자로 시장의 한마디를 정리해봤고요. 그럼 오늘 키워드가 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도 보겠습니다. 보면은 공매도 제도를 손을 보겠다. 네. 2차 전지 불법 공매도 정조 중이다. 네.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매도 개선에 대한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쇼커버링이 2차 전지를 필두로 일어났다라고 좀 평가를 되고요. 네. 사실 오늘장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볼 수 있겠고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매출은 좀 1000억 정도가 좀 줄어졌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아졌었고 그런데 7%가량 왜 상승이 나왔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아닌가? 그쵸, 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런 공매도에 대한 저격이 특히나 2차 전지 그룹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오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필두로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빔이 많이 상승이 났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뉴스를 네. 좀 이제 가져왔었는데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지금 증시가 미국발에 있었던 긴축에 대한 공포, 사실 금리가 미국은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간 그쵸.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과 다른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와중에 미국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증시가 많이 약세가 됐었는데 그럴 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가장 많았었지만 그 공매도들이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8월 달, 9월 달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이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요거를 대대적인 단속을 나서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 입장에서 왔었을 때는 만약에 단속에 걸리다 보니까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먼저 차익 실현하자
라는 생각에 쇼커버가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불법 공매도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여드린 차트가 이게 KB스타 2차전지 인버스라는 이제 ETF 상품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요즘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관심 꽤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연휴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요거를 좀 관심 가지지 마시라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시장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하게 된다라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그리고 코스모화학이든 이런 종목들 대체적인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이미 50%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인버스가 저점 대비해서 이제 지금 14%가 올랐었는데 처음에는 기관들이 좀 많이 주류로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자로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죠.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소리는 지금 마이너스 50%였던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빠졌던 종목이 더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버스 관련된 이런 상품들을 본다 한들 지금 가격대 말고 조금 더 내려왔었을 때 그럴 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전략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관련된 차트를 좀 분석해보게 되면은 많은 개인분들이 인버스, 2차전지 관련된 인버스 ETF를 매수하고 있었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를 매수하고 있었다. 네. 결국에는 시장 관련돼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7월 26일 날 153만 9천 원이라는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 46%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상에서 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서 현물을 많이 샀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상에서 개인들은 매도하게 되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 그건 특히나 2차전지와 반도체 업종들에서 두드러지게 뛰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기금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울상일 수 있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8월 달과 9월 달에 노리지 말고 10월 달부터 노려야 된다는 점이 바로 이런 쇼커버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커버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9%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예상이 되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그럼 쇼커버가 왜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을 좀 가져왔었는데 이 부분의 사진 관련돼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CTA라는 이제 포지션 차트인데 네. 이 CTA라는 게 뭐냐면은 추세 추종. 입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시장과 따라간다라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인데 지금 최근을 보게 되면은 많이 빠져져 있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빠진 여기. 거와 상승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에서 추세 추종을 하는 것보단 오히려 시장을 빠뜨리려는 시장을 내리게 하려는 숏 포지션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내리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거리가 되든지 그리고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이 잡히게 되면은 글로벌적인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먼저 쇼커버를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 보니까 요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거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사실 주말간 우리 연휴 동안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라크와 하마스 관련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뭐 여기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방산주도 그렇고 유가주도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지금 이런 전쟁 자체가 확산만 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몇 차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지상군 투입에 대한 결정 부분들이 아마 일주일 내로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이런 불확실성에서 일단 먼저 쇼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전후 상황을 보면서 포지션을 결정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온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차트인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4.7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수에 대한 시장 투자에 대한 이제 위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더 안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금리가 빠졌던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면서 채권에 대한 매수 그렇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말을 좀 스탠스를 바꿨어요. 기존의 매파를 좀 유지했다라면은 전날 같은 경우에도
전쟁 상황을 좀 더 곱씹어주면서 전쟁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강하게 할 만큼 네. 시장에서 좀 안정감을 좀 되찾게 하라는 목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좀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오늘 환율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우리나라 환율이 1350이라는 구간에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고요. 올라가면은 불안하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환율이 많이 내려갔었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금 유치 자체가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차트가 이 부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관련돼가지고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동하면은 유가 관련돼가지고 영향도가 그렇죠. 많이 미치지 않을까 많이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환율과 유가 이 부분 두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난 직후 보시게 되면은 유가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고점 대비해서 95불에서 많이 약세됐죠. 전주에는 많이 약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 전쟁 때문에 일시적인 갭을 형성했었는데 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왜 그럴까에 대한 또 고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1970년대처럼 다시 한번 더 오일 쇼크가 오지 않을까, 오일 파동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왜 많이 안 올라갔냐면은 네. 자, 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미국의 비축유 차트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미국의 비축유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970년도 때 기준으로 오일 파동이 일어났었던 것은 미국의 비축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치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비축유도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을 보다는 오히려 전기차로 좀 스탠스를 바꾸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셰일가스, 다른 천연자원이라는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원유 쪽에서만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가 덜 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호재성으로 작용해가지고 증시를 상승시켰던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다음 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요게 사실 시장 관련돼가지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식도로 봤었을 때 정리해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 재작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파생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 이런 두 블록 상에서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중동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오늘 유가주가 좀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한국 석유라든지 흥구 석유라든지 네. 중앙이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상승했었을까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이제 이란이 페르시아만 이제 이란 바로 앞바다에 있는 페르시아만 제도를 이란이 봉쇄를 해버리게 된다 해양을 봉쇄해버리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총 수입하는 60%의 원유가 이란의 페르시아만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란이 혹시나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봉쇄를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유가는 많이 상승할 거다 보니까 원유주들이 많이 상승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고점 대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르는 종목들을 좀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런 정유주 관련돼서나 유가주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테마주로 보는 것보다 보험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이미 보험 자체가 상승이 된 거고 보험을 정산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또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원유의 60%가 이란을 거쳐가지고 있는 페르시아만을 건넌다라면은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쪽으로 쏠려있던 그런 수급적인 주체들을 바꿀 겁니다.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과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가져왔던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쭉 뭐 역사 얘기를 해주듯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니까 좀 이해가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주도주 바로 네.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주도주는 2차전지입니다. 네. 워낙 시총상위주에서도 뭐 2차전지 반도체가 그래도 이젠 허드캐리를 했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아까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 봐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번 10월 달의 스탠스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코스닥의 1위, 2위 업종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공매도가 가장 많이 껴있는 것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그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 업종 자체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됐어요. 사실 이 차트상에서는 표현이 좀 덜 된 감이 없지 않았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게 되고 800보다 더 많이 이탈한 상태인데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코스닥이 더욱더 많이 할인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아까 띄워드렸던 차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닥 1위 2위 업체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800선을 깨고 더 빠질 일은 거의 좀 드물긴 하겠죠. 오히려 시장에 인덱스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이런 업종들에 대한 공매도의 쇼커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사실 업종에 대한 펀더멘탈은 이미 올 초에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펀더멘탈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수급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차 전지를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조금 더 이거는 노란 톡방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고민거리가 많을 겁니다. 들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올 초에 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게 좋을지 어떤 의견을 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상 노란 톡방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얘기들, 뭐 차트, 뭐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쭉 또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에코프로의 차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에코프로 BM을 유망주로 보신 거예요. 네. 아까도 살짝 봤지만 차트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유망주로 보시는 거는 차별점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차별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공매도가 커버링이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 커버링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이틀 뒤에 알 수 있는데 사실 커버링이 됐다라는 표현 자체는 에코프로 BM이 사실 에코프로보다 못 갔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됐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오늘 9%의 반등이 나왔다는 소리는 에코프로 BM에서 쇼커버가 먼저 두드러지게 나왔다라는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짚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BM까지 유망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궁금증들 있거나 시장에 대한 질문,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제프 두 글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공략주 힌트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워낙 오늘은 뭐 2차전지, 에코프로 뱀, 에코프로만 보세요 라고 하셨지만 네. 공략주는 다른 종목이겠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역사라는 좀 여러분들 설명드렸듯이 지금 시장 관련돼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이 에너지 관련된 수입적인 부분들이 중동 쪽에 치중되어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고집어시고 싶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왕좌의 게임에서 수상을 이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를 또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 이제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많은 보시는 분들도 어려우실 것 네. 같은데 사실 힌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현대그룹의 이제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쪽이다. 여러분들한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모듈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좀 나중에 조금 이따 더 두드러지게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 관련돼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유 쪽과 이런 방산 쪽 보험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대비해야 되는 이런 포트폴리오 좀 더 우리가 치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그룹 태양광 모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뒤에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도 무료 방송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살짝 혹시 전문가님 얘기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관련돼 가지고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다음 하마스 관련된 전쟁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될 CPI도 있고요. 지금 시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좀 채우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지금 신재생업종들도 고점 대비 많이 약세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재생업종들을 좀 더 노려야 되는지, 어떤 시기를 좀 더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인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재생 업종을 봐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공략주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슈팅스타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오늘 밤 9시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의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날려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QR코드 여기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오거든요. 404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으로 생각하는 라이언님의 키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9만 500원, 비중 5%. 네.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 네. 안 팔았어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네, 기분 좋은 고민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판다. 네. 수익 극대화 전략이죠. 사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손실이 좀 많으면은 좀 불안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좀 많게 된다라면은 그때 더 불안합니다. 그럼요. 그렇다는 소리는 네. 지금 키움증권은 현재 지금 9만 500원부터 지금 들고 계신다는 건데 오늘 15% 가까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좀 홀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키움증권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배당 관련돼가지고 주주 친환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더라.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월봉상에서 봤었을 때는 키움증권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MTS 관련돼가지고 키움증권이 지금 현재 1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키움증권 관련돼가지고 계좌 개설이나 그다음에 시장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이제 영업점을 늘리지 않는 전략, 이런 전략들이 지금 시장과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관련돼가지고 키움증권에서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는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지금은 좀 확대하는 포지션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비중이 5%이다 보니까 지금 10만 7,500원까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형성됐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비중을 좀 채워가지고 불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불타기를 좀 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좀 더 올려도 좀 무방한 종목이다.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쭉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계속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 많이 나시길 응원할게요. 다음 넵튠 가도록 할게요. 달러조아님. 네. 15,700원 평단가에 8% 비중. 네. 손실 중이에요. 평단가까지 올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이건 이럴 땐 항상 전문가님들이 네. 이거는 네. 하면서 항상 복수적으로 이렇게 혼을 내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시장을 좀 평가를 하면서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라고 나왔기 네.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 받았던 업종이
저점이란 뜻이죠. 그쵸.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금리 상승으로 해서 피해받았던 업종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인터넷주, 그쵸.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게임 업종들. 왜냐하면 게임 업종들도 금리 상승 때문에 부채가 심각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지금 현재 바닥권이 잡혀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은 오히려 지금 현재 게임 업종들에 대해서 15,700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바닥권이 형성되었었고 언제든지 저점 대비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현상들이 잡혀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8%면은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신 다음에 평단가가 좀 더 낮추게 된다라면은 이전에 상승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한 번 더 평단가를 내리는 식으로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오늘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부터 좀 많이 약세였던 종목들 특히나 게임 업종 관련돼 가지고나 카카오도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쇼커버링이 아, 금리가 상단 부분이 결정됐기 때문에 상승 나왔던 거구나.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피해 받았던 업종들을 매수하자. 이런 식의 전략으로 좀 이동하는 중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내가 게임 업종에 물려있던 분들 아니면 인터넷 업종들에 물려있던 분들 지금이 저점 바닥을 좀 다졌다. 지금 구간에서 언제든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포트폴리오 들고 오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얘기해 주셨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를 좀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파두 파이팅 님입니다. 38,500원에 비중 한 10% 정도. 네. 매도가 알고 싶어 종목 상담을 부탁드렸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던지고 싶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8,500원이면 네. 지금 이거는 사실 괜찮지 않아요? 지금 38,000원이 종가인데 저는 사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모든 업종들이 지금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만약에 시장이 다시 또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 했었을 때 다시 또 과거에 2월달, 3월달, 4월달처럼 종목들이 좀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과거에는 바운더리가 요만했더라면은 조금씩 바운더리가 줄어지는 현상들이 좀 잡혀지실 네. 겁니다. 네. 그럼 그때 과연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파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종 자체에서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좀 우리가 좀 와이드하게 좀 봤었을 때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봉상에서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하게 되더라도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종목이 박스권을 기면서 매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라는 종목이 상장한 지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보호회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목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언제 나올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양봉 특히나 4만 원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면은 차익 실현하신다, 차익 실현하시거나 비중을 감축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엄지척 제이지님의 리튬 포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매수가 10% 비중. 네. 시간에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12,000원대 오면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네. 주가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네. 사실 타점 잡고 이제 그쵸. 언제 탈출하느냐 네, 사실 이거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2차전지 종목들을 좀 곱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네. 부분인데 사실 리튬 포어스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과 비슷한 종목들로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2차전지에 대한 바운더리가 컸던 종목들이 과거에는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번에 포스코 그룹들로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내 종목은 상승이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3년도 4월 달 기준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현재 지금 종가까지 해서 72% 정도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밑바닥에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맞고 시간에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한들 오르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쇼커버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13,000원, 14,000원 정도 구간에서 분명 어느 정도의 저항선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돌파를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하마스 전쟁 관련돼 가지고 이 전쟁이 확전이 될지 아니면은 지상군 투입이 좀 더 빠르게 결정될지 이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2차전 종목들은 좀 저는 비중을 좀 감축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2차전 종목들을 봤었을 때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은 다른 종목들에서 이미 밸류를 올해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와랑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수급과 공매도, 쇼커버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항상 인지하시고요. 이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궁금증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제프 혹은 QR코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스캔하셔서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영식님입니다. 신신제약 들고 계시고요. 7,500원의 비중이 꽤 들어갔어요. 60%. 네. 부탁드리고 단기 과열 예고 내일부터 단거래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궁금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오늘 좀 네.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분의 주식 투자 성향 자체도 좀 어리둥절 할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렸던 분들에서 시원하게 적극적인 그것보다 스타일인가? 오히려 주식 투자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현재 비중을 60% 가까이 그리고 지금 섹터 자체가 제약 섹터잖아요.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없었을 때 보통 좀 많이 상승이 나와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쇼커버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쇼커버로 상승한 다음에 금리가 고점 맞았으니까 오히려 지금의 시장의 단기적인 전략은 금리에서 고점 맞았을 때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하락 나왔던 섹터들을 좀 많이 담자.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매수하자. 이런 식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오늘 상승한 다음에 7,970원까지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물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톡방에서 따로 제가 매크로 관련된 거나 시장 수급 관련돼 가지고 말씀 많이 드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내일 관련돼 가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지금 가는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전략을 좀 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은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포지션을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가격대에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신제약에 대한 또 얘기해 주셨고요. 궁금증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별명은 긍정입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47,000원 비중 50%.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이 전점에서 추매를 해서 비중이 커진 겁니다. 전쟁 이슈까지 터져서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장 관련돼 가지고 보게 된다라면은 종목명 한 번만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름이 좀 기네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또 기억을 못했던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사실상 상장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들을 우리가 평가해 봤었을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보호 회수 물량이 언제 튀어나올지 요거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69라고 해서 369-12 이렇게 분기마다 보호해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상장한 지 3개월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약세가 됐던 시점인데 현재 지금 3개월이다 보니까 보호해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바이오 업종들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업종들을 좀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신제약과 더불어가지고 동일하게 봤었을 때 47,000원 정도 평단가시면 비중도 50%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종목이 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거나 더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포지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포지션을 좀 더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좀 지수가 상승하거나 일부 올라섰을 때 비중을 확 줄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싼 가격대라든지 혹은 다른 업종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금리가 상단이 결정됐으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대비 이익 구간이 넓은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링이 나온다는 것은 공매도가 많이 껴있는 종목들을 단기간 내에 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우리가 수급을 좀 더 실어주고 비중을 실어주고 이런 전략이 좀 더 합리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가지고는 일단은 지금 현재 포지션을 좀 정리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지션을 좀 정리하자라고 네. 좀 보수 얘기를 해주셨고 항상 신규 상장주는 3,6,9,12 분기에마다 보호계수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 또 투자의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또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040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도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제프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했던 종목은 총 3개입니다. 메디톡스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23.74% 수익률 안고 매도했고요. 금연그린파워는 15%대 수익률을 안고 9월 20일에 매도했습니다. 같은 날 메디톡스가 매도할 때 실리콘투도 나도 같이 매도할란다 6%대 수익률 안고 매도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존해 있는 종목은 두 종목 화천기계 중앙에너비스 될 텐데요. 각각 3%, 2%대의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네요. 하나씩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쭉 지금 수익률을 봤는데 타이밍 네. 좋게 잘 지금 이익 실현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중에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월 6일에 얘기해주셨던 네. 종목. 수익률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네. 계속 좀 좋게 본다라고 계속 얘기해주셨어요. 네, 뭐 계속 내내 그러셨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리액션 왕이에요. 9월 네. 6일 날에 네.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사실 노란톡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죠? 제가 9월 6일 때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당장에 보지 마셔라. 가격대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가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현재 9월달 기준상에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약세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2차전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요.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면 9월달부터는 지금 에코프로를 보지 마셔라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상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78만원대에서 네. 83만원 정도 가격대가 좀 적당할 것 같다. 이 가격대는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보니까 지지를 받고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쵸.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돼가지고 오늘 7%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는 요 관련돼가지고는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톡방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저점이 나왔는가 이렇게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일부 저점이 2차전지 내에서는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목표가 기준상에서는 얼마 정도를 좀 측정해야 되는가 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로 지금 10월 봄 기준상에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됐었는데 저점을 잡아진 다음부터 그 다음에 현재 지금 10월봉이 양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양봉이 된 다음에 양봉의 시가 자리가 89만 원이었는데 89만 원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자체가 확전이 되지 않고 좀 국제적으로 좀 끝나는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그리고 시장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호재거리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더 터치해 주지 않을까.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다 보니까 다음 분봉 결국에는 11월 달 기준상에서는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저점 기준으로는 77만 8천 원을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현재 지금 심리 가격대에서 다시 또 100만 원까지 올라가려는 분위기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가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해주셨고 중앙에너비스 9월 13일입니다. 네. 이때 얘기해 주셨고 아직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쭉 올랐다가 네. 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좀 이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분위기 타고 가는 거겠죠, 시장 분위기.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중앙에너비스뿐만 아니라
따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걸 관련돼 가지고 이걸로 수익을 크게 먹을 것이다. 이런 전략보다는 시장이 빠지게 된다라 했었을 때 우리가 보험성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많이 아플 때 드는 것보다 건강할 때 들면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싸다 보니까 싼 가격대에 노려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충족되면은 그때 물량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이런 물량들을 정리하고 지수 상승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더 우리가 물량을 정리하시고 오히려 비중을 좀 감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규 종목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이런 전략을 좀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 관련돼 가지고 제가 내일 이제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옵션 만기 이후로 시장 관련에 대한 수급 관련돼 가지고도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 주식계 설민석 전문가입니다.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제프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공략 조인트 갈게요. 현대그룹의 태양광 모듈 판매를 담당한다. 네. 아까 첫 번째 힌트였다면 두 번째 힌트를 주시면 조금 더 확신이 생길 것 같네요. 사실 첫 번째 힌트를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서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거의 벌써. 아실 것 같은데 그쵸, 네.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뉴스가 한 게 떴습니다. 뭐냐면은 EU에서 과거 작년에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었는데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동 전쟁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 더 유럽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럽 속에서 호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호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호재거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뜬다라는 건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지금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를 할게요. 정답 잠시 뒤에 확인해 보이시죠. 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그룹의 태양광 모듈 판매를 담당하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주가 뜬다. 뭐 관련해서 워낙 오늘도 핫했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 쳐다보다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힌트까지 저희가 또 친절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직도 못 맞추신 분들 위해서 맞습니다. 뭐 몇 글자인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는 글자 수가 별로 없었는데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두 글자가 영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늘어났던 네.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가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봐야 되는 오히려 고유가 시대 때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조크를 하나 드리면은 이거 이름적인 힌트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할 때는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현대 에너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직관적인 힌트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고 맞추시면은 커피를 드리니까요. 커피 드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무료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부분들과 왜 지금부터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럼 노란 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출발님께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러면서 끄덕끄덕 얘기를 해주셨고 엄지척 JH님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파이팅님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일정님, 덕치리님, 보강님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서 무지개님은 시청 중입니다. 감사드려요. 상담도 감사해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우리 우휘님까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만장일치 로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맞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 바랄게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답. 너무 컸나요 동그라미가? 네, 그렇죠. 조그맣게 네. 해도 괜찮았을 네. 텐데.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략적인 부분들, 특히나 과거 이맘때 기준으로 좀 많이 상승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노려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미국 관련돼 가지고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시장 관련돼서 많이 이익이 상향 평준치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업종들에 대한 개선 자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유가가 상승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만약에 페르시아만을 봉쇄를 해버리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게는 지금 유가 관련돼 가지고 60%의 수입을 페르시아만을 통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나 이런 업종들을 좀 더 우리가 비중을 늘리는 이런 스탠스를 아마 유럽과 동일하게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잡히게 되다 보니까 시장 관련돼 가지고 지금이 조금 더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 제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부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밤 9시 진행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의 라인업 화면을 통해서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